아, 이게 제가 좋아하는 빵이기도 한데, 전 이게 그냥 이식주의, 그냥 뭐 제가 이게 밥이에요, 밥. 운전하면서 그냥 하나씩, 예, 하나씩 이렇게 먹습니다. 조그만한 게 먹을만 해요. 예, 밥만주. 이거 많이 먹어봤죠, 이거. 빙고, 빙고, 야, 굿, 야, 바로 뚫리네, 바로. 근데 이게 굳는 거야,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여름일 때안 굳다가. 일단은 변이 변하고 일단 하단지가 일단 여기 앞에 막혀 있어요. 보시면 잘 내려가죠? 네, 자 보시면. 자, 이게 변기랑 배관이랑 바닥이랑 연결된 데예요. 깨끗하죠? 여기가 머리카락이 껴가지고 그런 거니까. 아. 머리카락. 머리카락. 치약, 칫솔 위에 잘 있잖아요. 우리 돈 벌어주게. 아이고, 단골 손님이에요. 어따 뚫렸다 이제. 제대로 써져. 시원하죠. 이거 원래 추가금 받아야 되는데 서비스예요. 됐죠? 네. 따님 좋아하시겠네. 네, 딴거 필요 없어요. 딴 데에다 광고나 잘해달라고 하세요. 주위에. 네, 도면에 맨홀이 있다고 해가지고, 딱 그 맨홀 있는 위치에서 안 들어, 그 자기, 이제 그 이사한테 도면 형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노즐이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맨홀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안 뚫은 거예요. 근데, 지금 파니까 맨홀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아예 뚫으려고 작정하고 지금 넣은 거잖아요. 애초에 맨홀 얘기를 안 했으면 하나도 뚫어볼 텐데.
맨홀이 없나 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번에 직원분 말로는 장마 때 그때 비 많이 온 다음에 막혔다고 했거든요. 혹시 여기 토사 쌓였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네, 지금 뚫어보려고요. 뚫어보려고. 뚫어보려고. 매너리 없는 거면 뚫어봐요. 네. 뭐가 단단히 있는데? 시간로가 막힌 거 아니야? 뭐야, 거의 시간로도 다 왔는데. 뭐야? 다른 데는 안, 물, 다른 데 물 내려가, 안 내려가나? 잘 내려가나? 여기가 숫자로 되니까.
한번 열어봐야겠다. 아닌데? 와, 또 엄청 깊네. 물 나가는데? 와, 또 겁나 깊네. 이렇게 내려꽂나보다. 저기서 이렇게 위에서 이제 아래로. 일단은 내려. 와, 또 엄청 깊네. 그럼 꺾이는 데서 막혔을 수도 있겠네. 꺾이는 데서. 더 넣어봐야겠네. 들어가야 되는데?
나왔네. 나도 있네. 뭐가 한 잠깐. 쏟아지네. 씨. 아. 씨. 후. 아, 막 쏟아지네. 아, 씨. 물티슈나 뭐 이런. 예, 물티슈 같은 완전 찌꺼기만. 했던 거.